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취준생이 좋아하는 국내 대기업 1위는 8위 아모레 퍼시픽 6.7%. 화장품 회사 맞죠? 저는 아모레 퍼시픽 좋아해요. 공동 6위 호텔신라 LG전자 6.8%. 호텔신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. 말 그대로 호텔이고 LG전자도 뭐 다 아시겠지만 LG전자고 5위 하이닉스 10.1%.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. 공동 3위 네이버 CJ제일제당 11.0%. 2위 삼성전자 11.3%. 남자들의 로망이 그래요? 삼성전자라고 합니다. 1위 카카오 14.6%. 신입으로 취업에 준비하는 취준생 10명 중에 6명이 그 대기업 채용에 지원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저 같아도 대기업에 지원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남녀 성별로 취업 목표가 되는 대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남성 공동 4위 LG전자 한국전력공사 9.8%. 3위 CJ제일제당 10.3%. 공동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4.4%. 이번엔 여성입니다. 5위 신세계 9.2%. 4위 아모레 퍼시픽 10.8%. 화장품 회사.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취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3위 CJ제일제당 11.7%. 2위 네이버 13.5%. 1위 카카오 24.0%. 카카오의 위험입니다.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. 그러게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6위 기업 분위기나 조직 문화가 좋을 것 같아서 16.3%. 5위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24.8%. 4위 나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30.5%. 3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3.9%. 2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7.4%. 1위 워라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8.4%. 지금까지 취준생분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지금 대기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